여기 새로 생긴 건물에 IBT과가 들어섰습니다. 임플란트 치아 교정 포철 치료까지 야간 진료로 화요일 목요일은 8시까지 하네요. 여기 봉선동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것 같아요. 제일 높아. 네. 정순한 TV의 정순한입니다. 오늘은 봉선동의 봉선 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최정훈 매니저님을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신선한 야채, 그다음에 뭐 맛있는 빵, 꿀, 통닭, 네. 과일 이런 부분으로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주로 그 노약자분이나 네. 그런 지나가는 고객분들한테 저희들이 서비스를 최선으로 다해서 좋은 상품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보시는 것은 네. 저희가 소외계층 네. 그분들을 위해서 소외계층을 위해서요? 네. 아, 예. 네. 뭘 그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과일, 그 다음에 건어물, 예, 예, 참기름, 고춧가루, 예, 버섯 예, 그걸 해가지고 예, 저희가 예. 그 동사무소나 부처에 예. 전달하면 예. 거기서 그걸 그 선정을 해서 예. 저희들이 이것을 전달합니다. 아~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KB 예. KB 국민은행하고 기아 예. 대책에서 예. 협찬을 받아가지고 아 그랬어요? 네, 저희들이 KB 국민은행하고 네. 기아 기아 대책. 기아 대책, 희망친구 네. 기아 대책, 거기서 네. 후원해서. 네, 그렇습니다. 추석 맞이 전통시장 사람 나눔.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 아유, 좋은 일을 많이 하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예. 지금 그 네. 최정훈 매니저님이 그러면 그 시장에서 매니저님이 회장님 막 총무님 그러시잖아요. 그러죠. 근데 여기서는 회장님을 매니저님이라 해요? 아니요. 그러면 따로 계십니다. 회장님 따로 계세요? 네, 오실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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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저님이 그러면 총괄 그렇습니다. 총괄하시는 분이시구나. 예, 예. 그러면 매니저님은 가게 어떤 가게를 하세요? 저는 가게는 네. 안 하고요. 네. 따로 이제 총괄 업무만 지금 행정적으로 제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되게 미남이시네요. 아이고, 별말. 여기가 아까 60. 3개소. 63개 시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장 점포. 이따가 구경시켜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예. 예. 손 소독제 하나씩. 아, 네. 마스크 100장하고 손 소독제 하나씩을 네. 가게 전부 네, 그렇습니다. 나눠드리는 거예요? 네. 예. 코로나19를 네. 예방하기 위해서 네. 빨리 코로나가 빨리 가서 우리 상가 네. 상점들이 네.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의미로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봉선동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봉선동 주민 여러분, 봉선시장 코로나로 다 예방하니까 많이 오세요. 이렇게. 네. 봉선동 예. 주민 여러분, 네.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네. 노력하니까 노력하니까 시장님 마음 방문해 주세요. 안심하고 방문하셔도 되겠네요. 안심해서 방문해 주세요. 예, 가게마다 네. 이렇게 나눠주시고 네, 아유 여기 예, 선생님은 가게 어디세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봉선 광상이에요. 아 이게 다 나눠주시구나. 봉선동 주민들은 좋겠어요. 이렇게 상인회에서 아, 예, 이렇게 예, 해주시니까. 아까 방문 데 내가 거기 사인 안 된 데가 길 것 같은데요? 사인 비어 있는데. 보혈평면 예. 군주 밥집 아닌가? 대승천과하고 네. 두 번 가려 합니다. 네. 네. 잠깐만요. 아이비 치과에서 오셨네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누구세요? 이렇게 잘생긴 총각은? 아, 저는 그 아이비 치과 행정실 대리 임용철입니다. 임용철 대리님? 네. 아, 너무 멋지시네요. 네. 오늘 여기 봉선시장 상인회는 웬일이세요? 아, 오늘 그 봉선시장. 예. 네. 아. 뭐요? 예. 예, 소독 하세요. 먼저. 상인회 분들 위해서 네. 저희가 이제 협약하면서 네. 진료 협약하면서 이 마스크 네. 나눔 이벤트 하려고. 아, 와, 마스크 나눔 이벤트. 여기 이렇게 IB 치과에서 준비해 주신 우리는 늘 이겨냈고 이번에도 이겨낼 것입니다. 힘든 시기를 헤쳐나가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광주 IB 치과 병원 모두는 마음을 담아 응원합니다. 예, 여기 봉선 상인회에서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아이비 치과 주소랑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 아이비 치과는 풍문동 네. 우체국 삼익 사거리 앞에 네. 스카이라는 빌딩 7층에 있고요. 예. 저희는 이제 예. 원장님들은 전남대 서울대 예. 출신 예. 최고의 원장님들로. 원장님이 그럼, 지금 현재 몇 분 계세요? 지금 현재는 한 분 먼저 와 계시고 네. 병원장님 와 계시고 네. 차후에 10월 넘어서 네. 다른 원장님 한 분 더 오시기로 그러셨어요? 예. 아 여기 지금 선물로 또 이게 칫솔도 이렇게 준비해 주셨네요. 네. 예. 아유 오늘 축하드려요. 예. 동선 시장 상인회하고 또 광주 아이비 치과 병원하고 진료 협약을 축하드립니다. 예, 애쓰셨어요? 네. 선생님 바리스타 같으세요? 봉 라운지가 뭐예요? 네? 봉 라운지라고 쓰셨는데. 봉산 라운지. 아 봉선동 라운지. 예. 락운지 한문으로는 락. 그래서 라운지로 그냥 하셨구나. 제가 젊은 친구 하나 들어야 되거든요. 네네. 산에 하시나니까 재무지? 재무님이. 재무님 여기 계십시오. 봉선시장 재무님이세요? 재무님이 들어오시는데요. 봉선시장 재무님이시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네. 지금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자기소개. 성함입니다. 네, 지금 봉선시장에서 네. 족발집을 하고 있는 정상호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족발 어디 족발인데요? 저도 오면 들어가고. 천왕 족발입니다. 천왕 족발에 네. 대해서 한번 자랑해주세요. 아 우리 족발은 네. 시장 요리대에서 가서도 네. 저희가 그 뭔상을 탔죠? 대상? 대상 말고 우수상. 우수상을 샀고 인정받는 네. 족발이고 네. 저희가 황칠로 네. 이렇게 삶아서 황칠이 사람에 좋잖아요. 간에도 좋고 예. 네. 그리고 네. 부드럽고 네. 드시면은 네. 연인작용도 많이 하고 네. 몸에도 좋은 네. 황칠로 하고 있습니다. 황칠 예. 벌써 족발 먹고 싶네요. 예. 네. 아, 또 바리스타께서 매니저님께서 최정우 매니저님. 아까 재무님은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 했죠? 정상호입니다. 정상호? 예. 네. 네. 족발집 봉선시장 족발집 하나예요? 네. 그러면 지금 해시면 여기는 우리 네, 네. 그 홍선시장에서 제일로 네. 떡을 잘하시고 네, 지금 제일로 잘하시고 네. 오래 드셔서 네. 지금 현재 참기름이나 네. 이런 그 옷고시 네. 이런 걸 주고 많이 하시는 거예요. 쌀강정. 쌀강정. 이거 그래야죠. 네. 아까 그건 옷고시는 네. 쌀강정. 예. 네. 맞아. 이렇게 지금 네. 포장을 해가지고 판매도 네. 하고 있어요. 아, 네. 이거는 어디다 지금 여기? 아, 이거는 지금 네. 후원할 거예요. 후원도 네. 해주시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그 주체는 어디서 하신가 잘. 봉선시장 상인회에서 네. 주최하시는데 네. 네. 후원해주시고 또 이렇게 떡도 이렇게 갖고 오시고. 아니 일하시면서 네. 드시라고. 네. 저기 그 이 떡집을 더 홍보해 보세요. 어디에 있고 봉선시장 어디에 있고 이렇게 자랑해 보세요. 자랑요? 네. 그냥 저는 막 그 말은 잘 못해가지고 지금 현재 네. 2대째 네. 2대째 지금 이어오고 3대째죠. 아 3대째 가옥을 이어오고 있어요. 3대째 이어지는 네. 가옥 네. 아들까지 네. 지금 네. 좀 전에 갖고 온 그 말 못하는 아들이 네. 3대 뭐, 말은 말을 이렇게 쑥스러워서 막 못해요. 성격이 내 생각에는 네. 너무 겸손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기에도 너무 네. 겸손해 보이시는데 아유. 요즘에는 자랑을 해야 되니까 자랑 대신 내가 많이 해드릴게요. 네. 떡집 이름이 뭐라겠어요? 네. 풍년 떡집이요. 풍년이 왔네. 네. 풍년 추석에 떡이 필요하신 분은 저희 네. 이제 저기 송편은 네. 네. 자랑할 만합니다. 전국으로 택배도 가고요. 예. 네. 그리고 전화번호 제일 맛있는 어떻게 거는 네. 쌀강정이 제일 맛있고. 아, 이 쌀강정이? 예. 아니요, 안 왔습니다. 아, 더 맛있는 거 있어요? 네. 지금은 풍년 떡집에 맛있는 풍년 떡집에 추석에 네. 송편이 필요하거나 네. 또 선물이 필요하신 분 봉선 시장에 풍년 떡집을 찾아주세요. 네. 내가 대신 말해드렸어요. 네. 651에 8833입니다. 651에 8833 네. 풍년 떡집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족발 가격이 네, 생족이 한 100% 올랐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오픈마켓에서 파는 데는 지금 현재 1.8에서 1.9 사이를 지금 현재 삶아서 고객들한테 드려요. 그러니까 훨씬 양이 많아요. 많은데 이제
백신 그 양념하고 야채하고 이것만 드리고 예를 들어서 뭐 못 말린 김치 여기까지 드린 데 뭐 다른 거 예를 들어서 뭐죠? 국수 같은 것은 안 드리고 있어요. 가져갔는데 실은 저희가 그걸 못해요.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면 참 좋겠어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면. 네. 그걸 우리가 하지 뭘 왜 아들한테 하라 그러세요? 그게요. 아들한테 인터넷 판매를 하라 그러세요. 이거 예, 남주기는 너무 아까운. 네. 올라올 것 같아. 올라올 이게 3대째 하는 것이라 하니까. 안녕하세요. 예, 여기 안녕하세요. 오늘 그 IB 치과 병원하고 봉선시장 상인회하고 이렇게 MOU를 하는데 회장님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회장님 자기소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 어떻게 어렵게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아, 윤병수라고 합니다. 윤병수 회장님. 예. 네,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네. 지금 예, 아 이거 진료 협력 병원 협약서인데요. 이거를 저기 설명해 주시죠. 네, 대리님께서. 네. 저희 IB 치과에서는 봉선시장 상인회 보호 증진을 바탕으로 이 협약 내용이고요. 네. 이 협약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진료 우대 혜택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기재를 해놨습니다. 네. 여기 윗부분부터 보시면은 임플란트는 저희는 AS 보증 기간이 임플란트는 제일 중요해요. 사후 보증을 해주고 관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저희는 1년하고 5년으로 나와져 있는데 이제 1년, 5년은 기본 금액이고요. 이 MOU를 통해서 오시는 상인회 회원분들 거기 직계 가족 좀비소까지 포함하셔가지고요. 그 가족까지는 이 금액으로 우리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아, 예. 치아 교정은 월 이 금액으로 추가 비용 없이 진행이 되며 월비나 유지장 지원과 다 포함이 되고요. 네. 보철치료, 심리치료, 그외 비급여 항목까지 저희가 MOU 분들에게 혜택되는 우대 혜택 그 계약 금액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 금액들은 최대 30%까지 우대 혜택이 제공이 되고요. 근데 항목별로 할인이 조금 상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 30%까지 할인된 혜택으로 MOU 가족분들은 다 받아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이미 그 MOU를 하고 1년 동안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연장돼서 가능한가요? 네, 유효기간은 저희는 2년으로 정하고 있고요. 그 협약 완료 예정일부터 한 달 전에 다시 사전 통의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1년씩 계속 연장이 됩니다. 1년씩 계속 연장됩니다. 계약서하고 똑같네? 집 계약서하고? 자동으로 연기되어오고? 좋네? 예. 네. 서로 좋은 거예요. 궁금한 것도 있으면 질문해. 도장을 회장님이 찍으면 안 되잖아. 왜 이렇게 또 회장님이 찍으셔야죠. 아니 회장으로 써야죠. 왜 이걸 아이고 청관들이 일을 하는 건가 뭐야 이거 폭이 쉽게. 네, 괜찮습니다. 회장해갖고 딱 숨으면 찍어드리죠. 찍으세요. 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나 해놓고 갔는데 나왔다고 해야 우리한테 좀 보내셔야 돼요 이걸. 네. 봉선 시장 상인회 화이팅 한번 해보세요. 시작. 봉선 시장 상인회 화이팅. 네, 광주 IB 치과 병원 화이팅. 광주 IB 치과 화이팅. 네. 애쓰셨어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봅시다. 네. 가요. 네. 여기서부터 바로 시장이죠. 예. 안녕하세요, 사장님. 요즘에 새 건물 있잖아요, 서구에. 이쪽에 새 건물을 그 IB 치과 안녕하세요. 우리 시장하고 좀 협조 좀 하자 해가지고 MOU를 좀 체결했습니다. 이용하실 게 있으면 그쪽으로 좀 이용하시고 공부회장에서 왔다고 하면 안녕하세요. 혜택을 조금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여기가 프리미엄 숙성회 초밥 돈가스 이렇게 하시는 분 사장님이신가 보네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아, 여기가 문동치킨 소머리 국밥. 네. 나라 네, 그러죠. 예,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봉선시장 오간의 시장 국밥. 회장님이 되게 애쓰시네요. 문병수 회장님. 네. 정다운 축성. 아까 여기가 예? 네? 예. 네. 여기가 풍년떡집이구나. 아까 네, 네. 안녕하세요.
여기가 갈치장 좀 좁은 편인가? 아 그러네요. 150m에다가 양쪽 골목에 150m에다가 네. 양쪽 골목밖에 아, 아, 그 크진 않네요. 예, 예 아담합니다. 아. 어 봉선시장 주거 환경 개선 사업 20억 확보하셨네요. 예예. 시장 예. 어. 2층 3단으로 내년도 예. 공사 들어갈 겁니다. 어 회장님 애쓰셨네요. 아, 예. 예. 청장님이 있었습니다. 아 여기 청장님이. 예예. 예. 김병래 청장님. 예, 그렇습니다. 아, 맞아요. 우리 그 영광 고향 분이셔. 아, 그러세요? 예. 저보다 더 잘하십니다. 예. 여긴 장흥수산 두부, 박차. 63개 정도 된다 그랬죠? 예. 어, 시장이 되게 깔끔한 편이네요. 예. 예. 주차장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예. 이쁜. 사모님. 아, 두루축산 사모님이시가 보다. 예. 여기는 빵집이네요. 예, 제가 좋아하는. 건강과 복원을. 아, 예. 맛있네. 네. 아, 그러세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까 그 재무님 집. 아, 맞아. 재무님 집. 아까 천왕족발. 어. 깔끔하게 운영하고 계시네요. 제가 지역에 봉사도 많이 하시니까 상인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신 분이고. 마스크 좀 갖다 놨어요. 아, 재무님. 예, 재무님이시다. 아, 여기 한나서곳. 예. 한나서곳. 네. 예. 생산보다 사람이 좀 좋습니다. 아. 아, 그렇게 보이네요. 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조금 버둥어, 좋아요. 예. 좋아요. 안녕하세요. 여기 좋은 생선이. 네네. 예. 유튜브에 좀 맛있게 보이게 이렇게 멀리. 여기 봉선시장 상인회가 유명해서요. 네. 정순영 TV가 출연했어요. 아, 예, 자랑해 보세요. 네. 좋은 예 생선. 유튜브에 정순영 TV. 생선을 자랑해 보셔요. 여기 아, 좋은 생선에. 예. 아, 저희 집은 예. 여기 강포동화 유명합니다. 어, 저도 좋아하는데. 봉선시장에서 팥 찍어버린 진짜. 어, 어. 맛있는 강고등어 국내산이어라. 어. 누구 닮았네. 어. 봉선 시장에서 네, 탑 찍어버린 네. 진짜 맛있는 강고등어 국내산이어라. 안 짜고 네. 부드럽고 진짜 맛있어요. 함께 네. 여기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 그래요. 네. 어, 진짜 싱싱하게 보이네요. 네, 어, 많이 파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는. 회 화로 횟집. 예. 또 저기가 그 회장님 여기서 인기짱이시네. 예. 문병수 회장님. 여긴 닭강정이다. 나 좋아하는데. 안녕하세요. 예? 아, 꿀 사과 씨앗 닭강정 사장님이세요? 네네. 어, 이런 젊은 총각 같은데? 그렇죠. 어, 닭강정 우리 아들도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 광고해 보세요. 네. 여기 아, 자랑해보세요. 봐라. 장모님이 농사 짓고. 네. 사인은 제작해가지고. 네. 닭강정을 만나서 팔고. 아, 장모님이 네. 닭을 키운다고? 아, 닭이 아니고 사과를 키우. 아, 사과를 키우. 네. 사과를 농사, 과수원하시는데 그 꿀사과를 네, 닭강정에다가. 네네. 네. 이용해서 꿀사과 만들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네, 네. 어, 415-1912. 네, 네. 여기 닭강정. 네, 어. 많이 시켜 먹었어요. 맛있겠다. 네. 이거는 먹고 싶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야채. 야채. 야채 사장님. 네. 아, 야채 여기가 없는 게 없네. 네, 야채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사모님이 이쁘고요. 아, 야채가 엄청 많은데요. 우리 시장은 다 이쁘요. 어, 그런 것 같아. 네, 사모님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여기는 다 깔끔하게 운영하시네. 여기는 반찬이네요. 예, 네, 여기 열심히 만듭니다. 회장님이 여기 자랑하시니까 찍어서 유튜브 찍어서 내보내 드리려고. 아, 네네. 아, 반찬 맛있는 반찬 맛있네. 아, 총각김치도 안에도 있고 정말 깔끔하게 하시네요. 그래야 돼. 여기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아, 먹고 싶다. 제가 지금 다이어트 해가지고. 아, 여기는, 여기, 떡집, 여기도 예, 떡집이네. 이거, 예. 이거
떡집이 많으네. 예. 네. 아, 그니까. 아침에 이거 떡 만든 거 하나 먹어봐도 돼요? 이거밖에 아니야. 이건 많이 안 먹어. 예. 아,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여기, 만도수사. 아, 근데 여기 시장이 되게 깨끗하네요. 깨끗하게 오셨네. 예. 아, 안녕하세요. 여기도 적발이고. 아, 여기도 적발이네. 예. 아. 마스크 안 쓴다고. 예. 이러고 가네. 아, 안 해서 어떻게 수복 일을 해. 나올 땐 내가 100%. 벌써 할아버지가 이야기. 신고 들어가거라, 봉선동은. 여기는 아, 과일이다. 네, 과일이다. 맛있는 과일. 예, 예. 예. 이쁜, 이쁘죠, 다들? 예, 네, 되게 미인이시네. 이런 거는 다 이뻐집니다. 자동으로 이뻐져요. 네. 복숭아, 이거 맛있겠다. 네. 진짜. 여기 과일. 요번에 또. 골라서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게. 내가 좋아하는 저기도. 물건도 들어왔어요. 무화과도 있다. 네. 무화과 버린 거 하나 없어요, 혹시? 저, 버린 거 하나만 주세요. 나 무화과 너무 맛있어. 진짜. 저 이거 무화과, 이렇게 들고만 계셔요. 봉선 시장에서 지금 광주천과 시장 입구에 있는데요. 무화과를 주셨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맞아, 나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과일은 괜찮죠? 네, 과일은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어제 다이어트 100일 도전했는데, 이거 시장 가서 떡도 먹고 큰일 났어요. 광주천과. 너무 맛있어요. 과일도 너무 싱싱해 보이고. 네. 여기 한번 자랑해 주세요. 하나 드세요. 맞아. 선생님. 네. 이렇게 맛있는 걸 줬으면 낫는데, 나도 다이어트 해야 된다니까. 이게 이렇게. 문병수 회장님. 예. 이게 꽃이랍니다. 나 진짜 좋아해요. 맛 좋네, 좋네. 응. 맛있죠? 철칙은 강도가 굉장히 좋네요. 네네. 회장님, 진짜 여기 맛있는 게 많고, 봉선시장 깔끔하고, 또 코로나 예방으로, 마스크도 다 지급해서 안전하게 이게 구매를 하셔도 되겠네요. 예. 그죠? 예. 이거 안전, 불때도 안전. 예. 회장님이. 셋째도 소독, 넷째도 소독입니다. 예.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있으세요. 예. 네. 여긴 남편분이신가 보다. 예, 예.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25,000원. 여기 시장에 떡볶이 집도 있고, 통닭집도 있고, 이렇게 일반 가게도 있고요. 회장님, 아주 바쁘세요. 네, 건강 뭐, 이번에.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먹은 지포. 지포. 안녕하세요. 여기서 군밤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군밤 파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년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나는 한 20년. 오래됐습니다, 군밤. 네. 군밤. 군밤 경력은 얼마나 됐었어요? 2년. 2년밖에 안 됐다는데? 여기? 네. 여기 말고 원래 군밤은? 네, 근데 총이요. 5년이요, 5년. 5년. 네. 나는 한 많이 되신 줄 알았네. 여기는 곡식 파는데. 여기 아까 뜻이다. 장수사가. 장수사가. 아까 꿀사가 네. 지원해주신 분. 네. 예. 장수사과. 명품 장수사과. 생산자가 직접 판매합니다. 이쪽에 야채. 야채 가게. 네. 신선한 야채. 수고하세요. 매일매일 다닙니다. 예. 매일 회장님은 이렇게 그 닭 순찰 하시구만요. 예. 매일 순찰 하셔가지고. 어쩌나. 마스크 안 쓴 사람 뭐라고. 봉선동화시장? 예, 봉선동
봉화시장이에요, 여기가? 이게 발음이 좀 어렵죠? 예. 그냥 읽으라면 봉선동 화시장 이거 읽습니다. 근데 원래 봉선 동화시장. 그게 봉선 동화시장. 네. 봉선 동화시장. 아, 회장님 어깨가 든든합니다. 정말 가? 예. 예. 봉선시장을 이렇게 잘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회장님. 봉선시장 상인들은 좋겠어요. 맞아요. 매달도 다 정리되어 있어요. 예. 예. 깔끔하다. 깔끔하다고. 이게 선전해주라고 지금 회장님이. 예. 네. 회장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시네요. 다 이렇게 선전해주라고 지금 저를 끌고 다니셔요. 봉선 동화시장이라고? 봉선 시장이라 하는데? 봉선 동화시장이라 하는 거예요? 봉선 동시장, 봉선 시장을 하는 거예요? 옛날 봉선시장, 봉선시장 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린이 주로 이주로. 예, 이쪽은 안 갔는데. 어린이 이주로 좀 많이 했었어요. 문화 관광행 할 때. 동화라는 글자를 가지고. 예. 저희가 지금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그 좀 행사가 지금 대기가 참 있는데 그림 축제 있어요. 요아봉, 그다음에 차동부.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봉선 동화시장이라고. 예, 교육부 쪽에 이제 좀 부탁을 드려가지고 상장 같은 것도 좀 해가지고 좀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상당히 크게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봉선동에서 어린이를 위한 봉선 동화시장으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다 따듬으시려고요? 그냥 갖고 가서 따듬어 먹으라 하세요. 안 그래. 요즘 따듬어야 가니까. 안 따듬어 절대 안 가져요. 안 해? 예. 사람들이 또 쓰레기 버리면 상관이고. 아. 근데 직장인 다니까. 그래. 어떻게 손 아프시게. 가져가지. 어머니. 네. 애쓰시네요. 우리 엄마 같으네. 손 좀 봐봐. 손 좀 봐봐. 이러거든. 어디 한번 봐봐. 손. 야. 손, 아이고, 우리 엄마 손. 아이고. 우리 엄마가 이렇게 애써가지고 다듬어 놓은 거 많이 사가세요. 많이 사가시니 손님이 안 와요. 많이 오세요 해야지. 많이 오세요. 안 와요. 봉선시장으로 많이 오세요. 봉선시장으로 많이 오세요. 네, 싸게 전고만 드릴게요. 그래요. 어머니 장갑 끼고 하면 안 돼요? 아, 지금은 일을 해야 될 게. 안 돼? 겨울에 장갑 끼요. 기어도 이제 여 고구마집 가면 뭐 이렇게 솥집이 그 독이 들어가갖고 야채에서 그래갖고 손이 안 좋아. 그러니까 아유 우리 엄마가 정성스럽게 파를 따듬으니까 파 사러 오세요. 야채도 이렇게 단정하게 따듬어 놨어요. 아 이건 나물도 소금무가 이제 나와나 좋아해. 어떤 거야? 소끈무? 이거 이걸 말하나? 이거? 아 이거 소끈무래요. 이거 김치 나면 맛있겠네요. 예. 아 순창상에 여기 시장에 아주 저 각 전라남 도가 다 있네. 완도도 있고 순창도 있고 전라북도까지. 아 여기는 순창상해. 순창상해. 건가루 거추. 아, 어. 지금은 거추가 좀 많이 나간 편이에요. 아 여기 사장님이신가 봐요. 아무튼 다 안에는 깊으네요. 예. 아 안녕하세요. 네 순창상해. 경과 이쁘지요. 봉선동만 살면 다 이쁘대요. 네, 그러신 것 같아. 여기 1년만 살아보세요. 다이어트 다 나오는 겁니다. 봉선동으로 이사 와야 되겠네. 예. 그렇게요. 유튜브. 예, 견과류 파는 데예요. 예. 네? 아, 어떤 거요? 밤. 아, 네. 사장님 여기 사장님이세요? 네. 아, 네. 네. 사장님이 직접 까셨어요. 예, 한 번 더 손을 볼 거예요. 네. 까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오늘 춘천으로 택배 붙이려고요. 그래요? 예. 여기 좋아하세요. 사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박학원이고요. 네. 순창상해입니다. 네, 얼마나 하셨어요, 여기서? 여기서 한 11년 됐습니다. 강산이 변했겠네. 시장 많이 변했죠?
아, 그럼요. 많이 네. 좋아졌죠, 시장이. 네. 여기 회장님이 막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아, 예. 예. 아, 밥 맛있겠다. 그럼 하나 먹으면 안 돼요? 밥 써보세요. 아, 또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네, 여기, 여기. 입자. 요것은 맛있네요. 기계로 1차 깐 거예요. 그 다음에 손으로 또 손질을 할 거예요. 깨끗하게. 네, 그래서.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 봉선 시장은 전부 마스크 쓰고 열심히 이렇게 해주시네. 안녕하세요. 네. 뭐 사러 오셨어요? 네. 엄마, 미역 샀네. 이거. 어디세요? 정순영 TV에요. 봉선 시장이 유명하다고 해서 와봤어요. 아, 그래요? 네. 나 TV에 나오겠네. 네. 그러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머리가 안 좋은데. TV. 정순영 TV에요. 예. 가게도 나가고 해드릴게요. 네. 여기 강화도에서 오셔가지고. 네. 이분이? 강화도에서 오셔가지고 미역이랑 파는 거. 내가 가거든. 나는 안도. 완도. 여기는 완도. 완도에서 갖고 온 이런 건어물. 네. 맛있어요. 여기 멸치도 엄청 맛있어. 멸치도 이렇게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 네? 아, 멸치 네네. 강돌이 멸치 강돌. 네, 그럴게요. 수고하세요. 네. 여기는 마트네요. 입구에서 마트가 크게 있네요. 네. 파리바게트는 현재 비어 있고요. 파리바게트도 있고. 네. 회장님, 이제 다 구경했죠? 네. 어? 아까 순창상에다. 조심조심. 차 와요. 안녕하세요. 네. 홍보 담당입니다. 아, 시장 홍보세요? 그러면, 홍보 담당. 그러면 여기 봉선 시장을 홍보해보세요. 갑자기 어떻게 아니 그렇게 훈련이 돼 있어야지. 안 그래요? 하고 끝내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순천하는 출판점 운영하는 심성훈입니다. 네. 네. 순천 저희 봉선 시장은 네. 산지 구매로 네. 야채나 생선이나 네. 고기 종류가 다 신선해요. 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네. 공판장에서 물건 떼서 파는 게 아니라 네. 산지 구매서 특히 야채는 산지 구매이기 때문에 예. 다른 집에서 엄청 신선합니다. 아, 이거 최고의 명품적인데요. 네, 왜냐하면 공판장에서 뛴 게 아니라 예. 그 로컬, 예, 로컬 푸드 매장처럼 예. 산지 농민들이 예. 갖다 줘서 그걸 팔아요. 봉선 시장은 로컬 푸드 시장이네요. 그렇죠. 여기 본인의 가게를 또 설명해 주세요. 저희 순천의 집판장은 예. 그 제리대도 드물게 네. 한우 판매 엔진점 해가지고 네. 그 다른 매장처럼 수입률을 판매한 게 아니고 오로지 한우만 국내산 네. 한우고기 네. 그다음에 국내산 한돈 네. 공장 대중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손들이 네. 손들이 좋다는 거예요? 네. 명절 선물로 많이 사용하세요. 네. 아 사모님이신가 보네. 네, 직원이고. 그 남자의 한우 이야기. 네. 조남이 어디 되시지? 저 아까 심성훈. 심성훈 대표님. 네. 네. 아우, 광고 홍보 잘해주시네. 홍보 담당 맞네요. 봉선 시장에.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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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많이 파세요. 네. 봉선동 주차장 선정. 네. 공모사업에서 네. 25억 가지고 네. 1층 3단으로 네. 약 10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다 여기다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예, 이 자리에다 생기는 이 자리에 거예요. 2층으로요? 2층 3단으로 해서 네. 예, 약 100여 대. 아, 진짜 축하드려요. 회장님 예, 예. 역할이 도움을 크셨어요. 많이 주신 국회의원님도 예. 우리 김병래 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김병래 청장님이 큰일 하셨네요. 네.